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0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칼럼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위기와 빈부격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칼럼이니 평소보다 제 생각을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음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조치를 채택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경제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이해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상호 연결이 증가함에 따라 한 국가나 지역의 둔화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연결 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으로 국가 간 경제 협력이 긴밀한 시대입니다. 주식 위기, 통화 위기 또는 국채 위기와 같은 금융 위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용 성장과 자본 이동성, 위험 증가, 대출 또는 의심스러운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금융 충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대출을 하는지 그리고 부채가 집중된 곳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아시아 금융 부분이 낙진을 관리하기에 충분히 성숙한지 이 여부가 한 가지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개혁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강화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도전 외에도 세계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은 기후변화 문제, 의료비용 상승, 사회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GDP 성장과 주가가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와 GDP는 경제 지표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 상승이 회사의 가치 상승과 괴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DP의 또 다른 단점은 지속 가능성이나 인구의 상대적 행복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GDP가 확대되고 주가가 치솟더라도 많은 사회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커졌고 빈곤층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부의 4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 격차는 항상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빵 기업,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필두로 많은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 도입기에는 필히 부의 격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넷플릭스 전에는 각 동네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리드 헤스팅스가 넷플릭스를 설립하면서 거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부를 일구었습니다. 반면 동네 비디오 가게 사장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로 인해 분명 부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의 이동과 확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의 격차가 벌어지면 포퓰리즘이 득세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에 참가하지 않은 또는 못한 자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린 비디오 가게 주인 같은 사람들 말이죠.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고용이 늘어납니다. 혁신 기업들이 성장기에 도입하면 고용을 늘립니다. 둘째,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정부가 부의 분배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부의 격차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은 역사상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융위기가 올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이에 따라 다시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